안녕하세요. 어제 미국 증시는 4th of July 그 연휴를 앞두고 상승을 시작했다가 이제 하락 마감했어요. 그쵸? 그래서 어제 June Jobs Report가 나왔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상치, 여기 예상치인데 예상치보다는 그래도 좀 좋게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약간 요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됐습니다. 그 최저시급 평균 최저시급이 좀 5% 오른 게 여기 약간 걱정이 됐고, 그래서 어제 장 초반에 막 상승으로 시작했어요. 하다가 이제 조금 빠지고 그러다가 이렇게 한 시간 남겨놓고 쭉 빠졌습니다. 항상 미국 증시는 그 마지막 한 1시간 남겨놓고 꼭 방향을 타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이제 긴 연휴도 있고 그 연휴 동안 또 혹시라도 이 코비드-19 확산세가 안 꺾이고 더 확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시점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은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이 5월 9일 이후 가장 높은 확진자 수가 나왔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확 꺾였어요. 그러면서 이게 픽스군요, 픽스. 픽스가 이렇게 안정되게 30 이하로 지금 떨어진 상태예요. 28 정도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거의 한 26. 뭐, 27 정도까지, 26. 몇까지 갔다가 급격하게 여기서 똑같죠. 같은 시간이니까 확 올랐어요, 이만큼. 여기서 한1.5 정도 확 올랐죠. 그러면서 요걸 좀 보자고요. 요게 채권 10년물이에요. 자,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했죠. 0.65를 베이스로 지금 보고 있다. 그래서 그 밑으로 쭉 혹시라도 내려가면은 조금 안 좋은 사인으로 좀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 잡스 리포트가 잘 나오면서 시장이 약간 안도 랠리를 하면서 이게 0.72까지 올라섰어요. 장중에 이게 원데이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쭉 빠지면서 0.67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게 곰하고 그다음에 황소하고 지금 서로 이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불 사고 벨 사고. 이런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 어제의 또 하이라이트 종목이죠. 요게 어떤 종목이냐면은 이제 테슬라예요. 그래서 테슬라 지금 주주분들은 자축을 해야 돼요. 뭐 그래도 주말에. 왜냐면은 거의 뭐 1200불 넘었잖아요. 그러면은 대단한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게 1년치거든요. 1년치. 1년치가 이렇게 좀 갖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막좀 불안한 모습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런 걸또쭉 참고 기다리신 분들은 큰 수익을 올리셨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이제 100주를 샀는데 너무 일찍 뭐확 빠질 때뭐한 80주를 파셨다고 했는데 제가 그냥 댓글 달았어요. 아 그래도 80주 판게 아니라 70주를 파셨는데 그게 좀 아깝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30주를 아직도 들고 있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쵸? 뭐, 저 같은 경우는 한 주도 못 샀는데, 영주잖아요, 영주. 빵주. 저는 먹지도 못했어요. 물론 이제, 저는 이제 테슬라가 제가 이제, 지금 바라보고 있는 미래 모습에 제가 갖고 관심 있는 섹터에 테슬라라는 종목은 이제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에 좀 투자를 좀안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쪽에 미래를 이쪽 섹터 미래를 잘 보시는 분들은 또 이게 또 하나의 좋은 종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마켓캡이 어제 224빌리언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시총으로 봤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1위예요, 1위. 그래서 이렇게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다임러는 이게 벤츠입니다, 벤츠. 벤츠라는 회사의 이름이에요, 다임러. 다임러 에이지라고 하는데 벤츠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전기차 쪽은 또 이게 기존 자동차 업체 쪽에서는 폭스바겐이 그나마 지금 막 달리고 있어요. 어떻게든 뭐좀 하나 내놓으려고. 근데 거의 뭐몇 배예요? 거의 세 배잖아요, 세 배. 폭스바겐에. 대단한 겁니다, 지금 테슬라가. 그래서 이게 지금 거품이 꼈느냐 안 꼈느냐 뭐 그런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웨드부시라는 데에서는 웨드부시에서는 2021년 이제 타겟 프라이스를 2,000불로 지금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또 어디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라는 데도 있어요. 인베스트먼트에는 2024년까지 7,000불을 또 내놓고 있어요. 리포트에 리포트. 근데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실은 완전히 프로 테슬라예요. 그러니까 테슬라에 그냥 모든 걸다 좋게 보는 리서치 펌이고요. 그래서 요건 그냥 이렇게 그렇구나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웨드부시도 어느 정도 테슬라한테는 호의적인 그런 리서치 회사입니다. 자, 근데 옆에 있는 요 차트는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보잉이에요, 보잉. 똑같은 1년치예요. 1년치인데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냐면은 이런 걸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때 코비드 때문에 여기가 딱 폭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어땠어요? 사람들이 야, 보잉 망할 수 없는 회사고 진짜 탄탄한 회사인데 이렇게 급격하게 빠졌으니까 난 이때 사면은 큰돈벌수 있어. 왜냐면 뭐 400불대를 이미 한번 이 주가가 보여줬기 때문에 요런 걸 믿고 이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이렇게 확 들어가시는 분들 한 90%는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아요, 여기에. 근데 요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물론 어느 정도 올랐어요. 그쵸? 어느 정도 올랐는데 이거 대비해서는 그쵸? 차이가 나죠. 단기 그래서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만 보고 아 보잉 그래도 이거는 탄탄한 회사 이건 말이 안 된다 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먹을 수도 있지만은 자기가 신념을 갖고 나는 머스크만 믿는다. 이런 사람들은 나름의 큰 선물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보잉 같은 경우는 가격만 보고 쫓은 결과이고 테슬라는 가격보다는 머스크를 믿고 들어간 사람들의 차이예요. 그래서 요걸 보면은 이 투자하는 방식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보잉을 갖고 온 거예요. 왜냐면 보잉이 그때 한참 핫했고 테슬라에 대해서는 그리 사람들이 관심을 안 뒀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대박은요, 항상 아무도 별로 관심 없는 데에서 나와요. 그래서 한참 뭐 유튜브에서 막 떠들고 막 이런 것 간다 뭐 무슨 뭐뭐저 여행주 이렇게 폭락했기 때문에 이제 갈 수밖에 없다. 여행은 계속 갈뭐 이거는 사람은 항상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없어질 수 없다. 물론 없어질 수는 없어요. 다만 지금 코비드라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감안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걸 감안했을 때는 어떻게 갈 것인가? 확실히 항공, 여행 이쪽은 숙박은 코비드의 직격탄이에요. 그럼 이쪽은 직격탄이냐? 이거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결과로 보자면은 별 영향이 없었던 거예요. 그 머스크가 나름 믿는 사람들이 많고 가격에 상관없이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분들은 그래도 좋은 결과를 받았고, 보잉은 물론 이제 여기 바닥에서 사신 분들은 어느 정도 수익은
내셨겠지만 이것보다 같은 기간에 덜 받겠죠, 수익을. 하여튼 요런 부분이 있다는 거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걸 다시 갖고 올게요. 여기 보면은 이 섹터별로 보면은 레저 호스피탈리티가 가장 많이 늘었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이 5월 중순에서 뭐 6월 중순까지의 잡 리포트예요. 이때는 자 리오프닝 하는 시기였어요. 그쵸? 리오프닝 시기라서 요게 반영이 된것 같아요. 210만 명 추가됐다. 신규가 아니고 결국은 이제 실직된 사람들이 다시 뭐 고용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꼭 알아두세요. 이거는 6월 12일까지만의 데이터예요. 요게 키예요, 키. 6월 12일까지만 반영된 거다. 6월 13일부터 뭐 7월 뭐한10 며칠까지는 이제 다음에 나오겠죠. 8월 초에. 근데 요게 중요해요. 왜냐면 요때 리오프닝을 롤백을 했어요. 이때부터 다시 또 가게 문 닫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줄라이 리포트를 보면은 어제 이제 증시에 호재 뉴스는 뭐예요? 잡 리포트고 그 다음에 배드 뉴스는 뭐예요? 코비드 증가. 이렇게. 이 코비드는 계속 지금 ongoing이에요.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잡 리포트가 있고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잡레스 클레임이 있어요. 이건 매주 나오는 건데 요거는 뭐죠? 실업수당 청구 건수죠. 근데 서로 여기에 갭이 있는 게 갭. 갭이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햇빛이 나는데 여기는 먹구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플러스 6월 27일자로 보면은 플러스 1점 뭐한5 정도 늘었어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50만 건이 늘었어요. 여기는 또 잡이 는 걸로 나오고 서로 뭔가 이게 안 맞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미국의 BLS 여기서도 조금은 인정을 하고 있어요. 약간 좀 수치에 좀 문제가 있다. 근데 아셔야 할게 뭐냐면은 자, 잡 리포트는요 여기에 뭐 U3가 있고 U6 이런 게 있는데 U3를 보통 반영해서 나오는데 U6가 더 정확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제가 예전 영상에 요거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영상 꼭 보세요. 찾아서. 근데 잡 리포트는 이렇게 반영을 못하는 수치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정확한 이게 넘버가 나온다고 볼 수는 없어요. 누구는 뭐 임시 고용이 됐다가 또 다시 또 실직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임시 고용을 했는데 그게 넘버에 들어갈 수 있고. 나는 뭐 일자리를 뭐 찾고 있지 않는데 뭐 지금 무급휴직 이렇게 되니까 또 여기에 또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숫자에는 분명히 조금 오차가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요런 걸좀 감안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실은 이잡 리포트의 숫자에는 이 PPP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PPP. 그래서 PPP 관련된 영상을 제가 링크를 시켜 놓을 테니까 꼭 보세요. 제가 누차 얘기를 했지만 이 PPP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에 의해서 지금 노동시장 통계가
이렇게 와전될 수 있다.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른 뭐 종목 이런 걸뭐좀 찾지 마시고 이 PPP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PPP 때문에 이 노동시장 통계에 허수가 엄청나게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꼭 나중에 시간 내서 보세요. 그래서 PPP가 지금 뭐 7월 말이면은 끝나요. 근데 이게 뭐 연장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PPP가 없는 상태에서 뭐 가령 8월이나 9월 잡 리포트가 매우 중요하다. 이게 PPP가 없는 상태에서 잡 리포트 나오는 게 가장 정확할 거예요. 그리고 좀 우려되는 부분이 또 뭐가 있냐면은 이게 임시 실직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100% 실직, 완전 실직으로 이게 지금 가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요런 걸 보면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스티뮬러스 책이라고 해갖고 이거 부양책 뭐 1200불 또는 매주 1000뭐 600불씩 이렇게 정부에서 미국에서 좀 주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실은 아시다시피 그냥 일할 때보다 더 많은 돈이에요. 그래서 이게 뭘 지금 시사를 하고 있느냐? 시사점이 분명히 있어요. 미국의 최저시급이 얼마나 낮은지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단면이에요, 이게. 이런 걸 보면은, 이런 부분도 약간 나중에는, 우리 미국 증시에 좀 부담이 될 겁니다. 최저시급을 올리지 않으면 사람들이 일을 안할 거니까. 그리고, 지금 뭐, 맥도날드도 그렇고, 맥도날드가 지금 매장 내 식사를 금지한다고 했어요. 다시. 그리고 또 애플 스토어는 또 다시 클로즈를 해요. 리클로즈 하고 있어요. 클로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미국이 약간 좀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 헬스 크라이시스, 우리 헬스 관련돼 갖고 실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뭐 대비책을 만들고 해야 하는데 지금 정부가 주도를 안 하고 있고 사기업들이 하고요. 사기업들이 더 빨리 대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시스템이 저는 망가졌다고 좀 보고 있어요. 보세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지금 아마존이 가장 대표적이잖아요. 아마존이 뭐라고 했어요? 지난번 실적 발표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다음 분기 때 버는 돈을 모두 다이 코비드 19 테스팅 뭐 키트 만드는데 다 투자하겠다. 플러스 알파까지. 사기업이 그냥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뭔가 지금 미국 이런 헬스 시스템이 약간 조금 살짝은 좀 붕괴된 부분이 있어 보인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걸 좀 마무리를 하자면은 이번 주를 마무리하자면은 첫 번째는 일단 픽스가 30 이하로 갔다는 거, 요거에 조금 의미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빅스가 낮아지면은 조금 시장이 좀 안정세를 좀 찾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물론 30이 낮은 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이제 80까지 갔던 걸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안정됐다 이렇게 볼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4.8 밀리언이 이제 신규 일자리가 창출이 됐는데, 뭐, 물론 이제
다시 복직한 거겠죠, 이거는. 근데 이게 전체의 3분의 1만 이렇게 복귀를 한 거예요. 나머지 3분의 2는 아직도 실직 상태의 실직. 굉장히 요거에 좀 우려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게 실직이 장기화될수록 굉장히 안 좋다. 제가 이거는 어제 영상에서 얘기했어요. 장기화되면 될수록 사람들 스킬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복귀를 해서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코비드 때문에 기업들 간에 웨이지 커트가 확장될 수 있다. 웨이지 커트가 스프레드 될수 있다. 저는 이 부분이 약간 좀 우려돼요. 왜냐면은 블루 칼라는 이미 뭐 최악의 상태고, 화이트 칼라도 이제 뭐 실제로 회사에 안 와도 되고 그냥 원격 근무를 하게 된다면은 그런 걸 감안해 갖고 급여를 깎는 그런 트렌드가 올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걸 보고 있어요. 저는 이게 좀 중요해요. 저는 다른 것보다. 자, 블루 칼라도 지금 굉장히 힘든데, 이제 화이트 칼라도 뭐잘 그냥 월급은 제때제때 들어오니까 별뭐 걱정 없이 일을 하고 했는데, 이제 회사 출근 안 하고 그리고 집에서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거에 대해서는 그 급여를 연봉을 좀 줄여야겠다, 회사도 좀 어렵다 하면서 요런 트렌드가 일어나게 되면은 결국은 소비가 다시 또 떨어지게 돼 있어요. 미국은 소비의 나라인데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소비가 죽으면은 또 미국 증시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그런 게 있죠. 연준은 열심히 또 돈을 또 찍어내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자, 요거는 보너스로 알려드릴게요. 자, 자동차가 있어요. 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근데 차가 배터리가 약해졌어요. 그럼 우리가 시동을 걸잖아요, 시동. 근데 부부부부 하다가 안 돼. 다시 시동. 부 오케이 됐어. 근데 또 다시 시동 꺼지고 다시 부안 돼. 계속 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배터리는 죽어요. 그쵸? 자동차 시동을 막 여러 번 이렇게 막 걸다 보면은 배터리를 계속 소모하는 거잖아요. 약해진 그 배터리를. 근데 계속 하다가 잘안 되면은 다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이 하기 전에 뭘 합니까? 여기다? 점프를 한다고 하죠. 점프. 점프해서 탁 살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스티뮬러스예요. 스티뮬러스 미국에. 죽어가는 걸안 죽게끔 계속 점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점프도 한계가 있어요. 결국은 점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죽습니다. 그래서 이 죽기 전에 지금 트리트먼트, 치료제 또는 백신이 빨리 나와야 하는 게 지금 급산무라는 게 이번 영상의 이제 마지막 내용으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